옛날 애기다.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카메라도 이쁘게 나와. 잘 어울리는데요? 너 쪽쪽이 하는 거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핑크지컷. 봐, 여기 글라스에. 아. 빙고. 엄청 단데? 완전 잘 달고. 염색해가지고 바로 물 닿으면 이거 컬러 금방 빠지니까 드라이 샴푸를 사용할 거예요. 바티스트 드라이 샴푸 오리지널입니다. 유명한 제품이라 다들 잘 아시죠? 제 주변 직장인 친구들한테는 필수템이던데 저도 써보니까 이게 왜 필수템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운동 전후로 씻기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좋았고 급하게 나가야 되거나 지금처럼 머리 감기 어려울 때도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사용 꿀팁은 일단 분출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냅다 정수리에 바로 뿌려주기보다는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안쪽으로 뿌려주면 좋아요. 30cm 정도 떨어져서 짧게 짧게 분사해줍니다. 소량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적당히 뿌려주고 손이나 빗을 사용해서 쓸어주면 깔끔하게 뽀송해져요. 그런데 저는 두피가 건성에 가까워서 유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헤어오일을 바르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효과가 확실하더라고요. 지성분들, 하루 만에 기름지고 떡지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유분기도 잡아주고 축축 처지는 머리를 가볍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기름지지 않더라도 저녁에 머리 감고 다음날 머리 많이 눌렸을 때 사이사이 뿌려주는데 볼륨감도 살려주고 냄새도 한 번 더 잡아줘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향은 깨끗하면서도 상쾌한 향이에요. 또 막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해서 남녀 상관없이 호불호 크게 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티스트는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번 12월에는 올영픽에 선정돼서 12월 한 달간 올리브영 단독으로 200ml 본품에 50ml 추가해서 9,9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50ml만 해도 정상가가 7,500원이니까 할인율이 엄청나죠. 저는 이 200ml는 집에 두고 쓰고 50ml는 차에 두고 쓰는데요. 이게 진짜 콤팩트하고 가벼워서 자주 기름지는 분들 외출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기내 반입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여행 갈 때도 챙겨가기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12월에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쏘는 버리지 못했네. 오늘 친구들이랑 또 호거 먹기로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고향에서도 좀 컸어요. 마라톤 맞아. 서울 가서 먹은 하이디로우가 끝이야. 서울 간지 언제든 키웠어. 가보고 싶더라고. 나 현기증. 좀 이따가 또 넣어. 오케이, 오케이. 분모자. 배 불었는데?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한번 먹어볼까? 어. 좀 익은 것 같지 않아? 응, 익은 것 같아. 맞지? 먹어, 먹어. 감성은 딸이 없어. 예. 그냥 먹었다는 거. 먹었다는 것이 중요해. 나 고량주도 오랜만에 먹어. 맞아, 나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